안녕하세요. 지리산 선야초학교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익모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익모초는 뭐 들판, 풀밭에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강변 뚝에 자생을 하고 있는데요. 익모초는 꽃을 피우려고 키를 키우면은 입모습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. 어릴 때 모습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데, 어릴 때 입모습은 그냥 땅에서 줄기 하나가 뻗어나와 가지고 줄기 끝에 이런 동그란 행태의 전혀 잎이 뭐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은 그런 동그란 행태로 있다가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피우려면 이제 꽃들 이렇게 길게 뻗어 올리는데, 그 길게 뻗어 올리기 시작하면은 입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모습하고 커서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같은 식물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흔히 자주 봤습니다. 이제 이 줄기는 이렇게 고리 파진 사각 형태고요. 약의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약간 차가운 약초입니다. 이제 주로 혈액순환 계통의 약으로 쓰는데, 이제 피가 뭉친 어혈 덩어리를 녹여내고 또 피를 맑고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서, 또 월경이 없을 때나 또는 월경 전후에 아랫배나 허리가 아플 때, 그렇게 주로 여자들 병에 이로운 약초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로운 약초다는 뜻으로 약 이름이 익모초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해독 효능도 있고, 또 몸이 부으면서 소변 배출이 잘 안 될 때 이뇨작용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를 합니다. 특히 여름에 더위 먹고 기운 없이 나른하면서 식욕이 없고 구토가 날 때 이걸 찌어서 즙을 짜가지고 마시면은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쓴맛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이걸 찌어서 즙을 짜서 한 잔 마시면은 저절로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릴 정도로 쓴맛이 강합니다. 그래도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는 병원 한번 가기 힘들고 할 때는 전부 다 이런 풀들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를 하고 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한테 이로운 약초라서 익모초란 이름이 붙은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